미국 대학들이 최근에 입시 정책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12학년 학생들은 이번 주 내로 거의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래 되면 이제 11학년이 입시 최전선에 서게 되고 이 학생들이 불과 8개월 뒤면 원서를 내게 되죠. 자, 우선 먼저 MIT, 그 다음에 브라운, 다트머스, 예일 이런 학교들이 금년에 최근에 다 SAT를 내년부터 내라 이렇게 됐어요. 상위권 1그룹 대학들 가운데 MIT를 비롯해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조지타운도 냈죠. 그런데 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명문 주립 텍사스 오스틴도 SAT, ACT 점수를 내라 그렇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팬데믹 때 옵셔널로 정책을 바꿨다가 이번에 환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조지타운, 그 다음에 조지아텍, 퍼듀, 조지아 대학, 플로리다 대학,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 대학들 모두 다 어떻게 되죠? SAT를 내라.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만 지금 뭐죠? 내라. 그러니까 5개 대학이 아직도 옵션 말이에요. 그 다음에 MIT와 쌍벽을 이루는 칼텍 아직까지는 테스트 블라인드예요. 안 내도 돼. 2026년까지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SAT를 안 내는 대학은 약 1900개나 되죠.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SAT를 내라는 대학은 10개가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습니까? 안 내는 대학이 더 많다는 얘기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위권 대학은 다 내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상위권 대학 아직 멀었어요. 아이비리그급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60 내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NYU 같은 경우에 30%가 안 돼요. 합격한 학생들의 낸 숫자가 UIUC도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안 내고 합격한다는 얘기죠. 아직 겁먹지 마세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 점수를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테스트 옵셔널 대학은 1900개 이상이니까 모든 대학이 다 낸다고 지금부터 뭐안 되는 걸그 돈을 내서 SAT 학원에 가서 몇백만 원씩 한 달에 700만 원씩 내고 SAT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공부를 해서 A라는 학교는 내고 B라는 학교는 안 내고 C라는 학교도 안 내고 이렇게 학교마다 전략을 달리하면 문제가 없어요. 또안 나오는 점수를 갖고 어거지로 지금 걸레를 짜봤자, 마른 걸레 짜봤자 안 나오니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최상위권 대학인 듀크 대학의 입시 정책이 변화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듀크 대학은 SAT와 ACT, 즉, 표준화 점수와 그리고 에세이를 평가 레이트에서 빼버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 대학들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은 1등급에서 9등급, 예일 대학은 1에서 4등급까지 성적은 1에서 4점수 매기고, SAT도 1에서 4점수 매기고, 그 다음에 리그 오브 세컨드 레코드 1에서 4점수 매기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1에서 4, 그 다음에 뭐죠? 추천서 1에서 4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다트머스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가운데 1, 2, 3등급이 최하, 4, 5, 6등급이 중간, 7, 8, 9등급이 최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드대학은 1, 2등급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이고 3등급은 매우 위험해요. 4등급부터는 무조건 떨어져요. 그것처럼 이렇게 레이팅을 하는데 듀크대학이 바꿨어요. 뭔가 하니 ACT, SAT 점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점수를 줬는데 점수 안 매기로 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SA 경우에도 잘쓴 학생을 1등급, 못쓴 학생을 5등급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 점수도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A가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AI로 막 고치기도 하고, 어떤 그 선생님이 에세이를 듀크급으로 고쳐준 거예요. 못 쓰는 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에세이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SAT, ACT의 경우에 옵셔널이 되면서 내는 학생과 안는 학생의 구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듀크대는 표준화 시험과 에세이를 계속 레이팅을 하진 않지만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고려는 한다. 보긴 보겠는데 다른 요소를 보고 이 SAT 점수와 에세이 점수를 고려하지 이 점수 계산에 넣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즉 에세이는 컨텐츠, 스타일보다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인사이트, 스타일보다는 인사이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스타일, 형식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에세이를 읽을 때, 에세이를 쓸 때 정말 인사이트와 컨텐츠의 비중을 두고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듀크대는 과거에 Rig of Secondary Record, 그 다음에 GPA,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그 다음에 SAT, ACT, Standardized Record, SA, 그 다음에 Extra Curricular Activities 여섯 개 분야에서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겼었는데 이번 새로운 정책으로 이 카테고리에서 SA와 SAT가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즉 네 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SA와 SAT의 비중, 어떤 비중은 낮아졌지만 분명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텍사스 오스틴을 포함한 텍사스 오스틴이 새로운 SAT requirement 제출, 의무 제출 그룹에 들었다는 것과 듀크 대학이 SA와 SAT의 요소를 입학 사정 요소에 뺐다. 그러나 점수는 매기지 않더라도 분명히 예, 그 입학 사정 과정에서 참고를 한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